안녕하세요. 수트로 이제 코드 삽입하기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할 하용우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실제로 좀 코드들을 한번 삽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리퍼레이션은 이제 저번과 동일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드가 어떻게 삽입되느냐. 그럼 이제 제가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삽입 안에 이렇게 유닛이랑 제너레이티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미 있던 코드들입니다. 이미 있던 바이트 코드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지금 유닛이라는 변수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 적은 바이트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제너레이티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 작성한 코드, 제너레이티드 들어간 있는 얘네들을 이제 기본 원래 있었던 유닛에 이렇게 삽입을 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삽입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로컬 변수들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컬 변수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뭐 this variable 같은 경우 이제 body.getThisLocal이라고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this라는 변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경우에는 instrument util에 있는 generated, 아니 generate new loca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네, generate new local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body 어디에 넣을 건지. 이제 얘네는 사실 로직에 큰 영향을 주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body에 넣는 거고요. 얘는 이제 reference 타입으로 어떤 타입으로 만들 건지. 얘는 dex class loader local variable이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class 타입일 거고 얘는 클래스 로더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레이 같은 경우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만듭니다. generate new local까지는 똑같고요. 뒤에 이제 reference 타입이 아니라 array 타입 안에서 reference 타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얘는 클래스 어레이가 될 거고 얘는 오브젝트 변수들을 담고 있는 어레이가 될 겁니다. 이 뒤에 1은 그 dimension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렬로 돼 있는 걸할 거기 때문에 1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assign statement라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 저희가 코드에서 int a는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 1을 assign 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보면 됩니다. 여기서 클래스 어레이 바에다가 그 new 해서 어레이 타입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클래스 get 타입 이거는 이제 이 앞에 이제 저희가 클래스 타입으로 어레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트 클래스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클래스에서 get 타입을 한이 타입으로 그 뒤에는 이제 개수가 들어갑니다. int constant int로 두개 저희가 삽입을 할때 여기다 2를 적는다고 2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 형식으로 이제 2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뒤에는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는 건데요. 이제 뒤에 먼저 assign 저희가 앞에서 했으니까 이거 보시면 네, 이제 assign을 할 건데 왼쪽은 뭐냐면은 클래스 어레이 바의 0번째 레퍼런스에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넣을 거냐면 클래스 컨스턴트를 넣을 건데 edit 텍스트에 클래스를 넣을 거예요. 이런 경우 이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저희가 왜 edit 텍스트 점 클래스가 들어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 똑같이 들어갔고요. 네, 아까 저희 배웠죠. 이제 어사인 하는 거. 여기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타입 캐스팅이 필요하다 하면 simple v 안에 이제 new cast express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result bar의 타입으로 result object bar에 캐스팅을 해서 어사인을 할 거예요. result bar에다가. 네, 어떻게 동작하시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드를 저희가 쓰고 싶으면은 저희는 필드를 이제 바로 쓸순 없어요. 얘를 이제 local variable로 들고 와야지 쓸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필드를 가져올 건데 이 앞에 과정은 저희가 필드 삽입하는 거와 과정이 같았죠. 처음에 클래스들의 어레이를 가지고 오고 이 어레이에서 반대로 얘는 어디에 이제 덱스가 있는지 그 어떤 클래스에 덱스가 있는지를
가져와서 수트 클래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A에서 get filled by name, 이름으로 이 필드를 가져와 주세요 해서 dex라는 이름을 가진 필드를 이 AR이라는 수트 필드에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쓰려면은 저희가 이제 로컬 베리어블에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제가 다른 부분 가져왔네요. 이제 필드를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이제 여기는 뭐 하냐면 그 dex 로더 바에 있는 거를 필드로 올리는 건데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필드를 로컬 베리어블처럼 쓰려면은 simple v 해서 new static field, 저희 아까 필드 스태틱으로 만들었었죠? 스태틱으로 들어가고 ar.makeReference를 하면 여기가 이제 그 필드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dex 로더 바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럼 dex 로더 바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필드로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삽입을 할때 어떤 메소드들을 좀 실행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인보크를 하냐면 크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generate, static invoke, statement. 얘네는 전부 다 이제 instrument util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파라미터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generate static invoke statement 같은 경우는 body, class name, signature, return variable, 그 다음에 argument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body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다가 넣을 건지, 그리고 class name 같은 경우는 어떤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인지, 그다음에 signature라고 하면은 이제 그 메소드의 signature, 그리고 return variable은 return value를 이제 return 받은 거를 어디다가 이제 넣어줄 건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들이겠죠. 두 번째는 general state 그 special invoke statement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new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 줄때 이제 이 special invoke statement를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걸 직접적으로 쓸 일은 거의 없고요. 그 instrument util을 보면 generate new instance라고 있어요. 거기서 요거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body, class name, signature, base, argument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제외한 전부는 이제 generate virtual invoke statement 요거를 쓰게 돼요. 얘를 사실상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바디에 넣을 건지, 그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 시그니처는 뭔지, 이제 베이스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this.get 클래스를 하면은 this가 베이스가 되겠죠. 근데 어떤 인스턴스에서 그이 메소드를 실행할 건지, 그다음에 이건 똑같이 return value, 여기는 argument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special invoke statement 같은 경우는 이제 new instance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새로운 new로 이제 뭔가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generate new instance를 부르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body, class name, signature, local base 뭐 이렇게 들어가네요.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네, 저희가 이제 삽입을 할 거기 때문에 얘도 주석 처리를 풀어주시고, 얘도 풀어주고, 얘도 풀어주고, 얘도 풀어주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onCreate에다가는 뭐를 넣어야 되냐면요. 여기서 네,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넣을 건데요. 여기서 아까 덱스는 저희 정강에서 넣었죠? 그럼 첫 번째로 이제 onCreate에서 저희는 요거를 넣어야 돼요. 이거를. 여기서요, 이제 인젝터 add-on을 저희가 쓰는 이유는요, 코드를 삽입하려고 하면은 이제 슬쩍 보여드리시면 이거 고작 아까 이거 한 줄을 하기 위해서 코드가 이만큼이나 필요합니다. 이 코드를 삽입하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복잡한 로직을 따로 APK를 만들고 거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 메소드를 여기에 있는 그 테스트 앱, 저희 타겟 앱 인풋 APK에서 부를 겁니다. 불러서 그 메소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복잡한 로직을 삽입하는데 훨씬 더 쉽게 이제 삽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APK 파일에 있는 그 메소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클래스로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덱스 클래스 로더예요. 그래서 덱스 클래스 로더에서 이렇게 들고 올 건데, 이제 여기 앞에 있는 파라미터는 그 어디에 있는 APK 파일에 이제 패스, 그 다음에 어떤 폴더에 있는지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라이브러리 서치 패스인데 이거는 그냥 널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is.get 클래스를 한 다음에 get 클래스 로더를 하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재료에서 요거는 스트링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맨 위에 요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dis.getClass.getClassLoader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exClassLoader 그를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원클릭해서 쓸수 있도록 필드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 과정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먼저 dis_bar가 필요하겠고, class_bar가 필요하겠고, getClassLoader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generate false invoke statement를 했죠. 왜냐면 저희는 get 클래스를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베이스는 dis_bar가 되고 get 클래스를 해서 return은 class_bar에다 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signature가 요거를 뜻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return type이 들어가고 이 메소드의 이름, 그 다음에 이 안에는 그 파라미터가 들어가요. 얘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돌아가면 dis.getClass 해서 클래스 배리어블에 넣어 들어가는 그런 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generate virtual invoke statement 다시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서 클래스 로더를 불러서 클래스 로더 바에 넣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덱스 클래스 로더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generate new 인스턴스를 해가지고 generate new 인스턴스를 할 건데, 이거는 아까 저희 패스, 저희 위에 제가 만들어놨던 패스죠. 이거를 이제 스트링 컨스턴트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null 컨스턴트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dis.getClass.getClassLoader 한 결과물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new 인스턴스를 만들려면은 그 어떤 저희가 new를 부르면 그 클래스 안에 있는 init이라는 메소드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덱스 클래스 로더가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겠죠? 그래서 달빅 시스템 덱스 클래스 로더에서 return type은 void고요. 그리고 메소드 이름은 이렇게 init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는 string 그리고 또 string, 이건 저희가 null로 대체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자바 랭 점, get 아니 클래스 로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덱스 로더 바 여기에 이제 그 덱스 클래스 로더 인스턴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이제 덱스 로더 바에 있는 그 덱스 클래스 로더 인스턴스를 그 필드로 이제 보내줘야겠죠. 필드에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던 필드를 가져올 겁니다. 먼저 이거 아까 저희가 이제 어사인하는 거할때 요거 나왔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서 싹다 가져와서 이제 오브젝트 어레이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덱스라는 이름을 가진 필드를 가져오고, 이제 어사인을 할 건데 저희는 필드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요 필드 레퍼런스가 왼쪽에 오게 되고, 오른쪽에 이제 덱스 클래스 로더 인스턴스를 담고 있는 덱스 로더 바가 오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삽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삽입된 거를 기존 바디에다 넣어야겠죠. 아까 요렇게 저희가 이제 여기 제너레이티드에다 다 넣었으니까 이걸 이제 유닛에다가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인서트 비포 해가지고 그 유닛의 마지막 그 포인트, 그 이전에 제너레이티드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디 점 밸리데이트를 하면은 이 지금 현재 바디가
유효한 바디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삽입이 잘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조금 많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트라이 캐치문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클래스를 해서 인젝터 옷, 그 애드온 클래스를 이제 실제로 가져와야겠죠. 그 다음에 메소드를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edit1과 edit2를 그 인보크 할 때 파라미터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리턴 값은 플로트로 타입 캐스팅을 해서 result1에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result1을 toString을 해서 setText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 과정을 저희가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제 뭐 이 로컬 베리어블 다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직을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저희는 그 인젝터 애드온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필드에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필드에서 이렇게 다시 아까 필드에 있던 내용을 덱슬로도 바로 현재 내가 나한테 있는 로컬 베리어블로 가져옵니다. 얘는 아까 위랑 이제 메소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로컬 변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뒤에서 이제 edit text 외부 필드에 있는 어떤 그 아니 외부 클래스에 있는 그 메소 필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access라는 함수예요. 메소드예요. 이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edit text 같은 경우에 이제 파라미터로 main activity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메소드를 슬쩍 다시 보면은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온클릭 안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액세스를 하고 있죠. 액세스를 할 때 사용했던 변수가 로컬 변수가 R4였어요. R4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 로컬들 중에서 이제 body.getLocals2Array를 하면은 기존에 있던 로컬들이 어레이로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아까 있는 로컬 변수들 중에 네 번째를 들고 올 거예요. 이제 네 번째가 이 $R4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printLocals 이따가 확인할게요. 요거 printLocals를 하면은 그 로컬 변수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edit1, edit2, edit3 각각에 맞는 그 로컬 변수에 넣을 거고, 저희가 아까 가져왔던 this main activity path 그 이 로컬 변수 this였죠. 아니 네, 이게 main activity 담고 있었죠. 그래서 main activity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넣으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load 클래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여기다 또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이건 어차피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스트링 컨스턴트로 넣어준 거고, 자 이제 여기 로드 클래스부터는요 트라이 캐치문으로 저희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트라이 비긴을 해서 요거 이전에 이렇게 비긴 트라이가 들어가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런 테스트를 돌릴 건데요. 런 테스트의 파라미터에 클래스 어레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어레이 바 아까 위에 준비를 해줬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edit.class, edit_text.class, edit_text.class를 넣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를 만들 때는 아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죠. 먼저 어레이 그 어레이 그 로컬 베리어블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이제 array 타입으로 new array expression을 넣어줘야 되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et declared 메소드를 해가지고 run test라는 이름을 가지고 파라미터 타입이 클래스 array 바에 있는 타입과 같은 그 run 그 메소드를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return은 메소드 바에다 하겠습니다. 네, 이런 코드가 되겠고요. 이제 메소드를 불러왔으면 그걸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invoke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에딧 1, 에딧 2를 넣어줬어야 됐죠. 여기 다시 보시면 에딧 1, 에딧 2이 필드를 직접 넣어줘야 돼요. 필드를 담고 있는 로컬 변수가 이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하고,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포크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에딧 1, 에딧 2를 가지고 이제 그 아까 저희가 가져왔던 런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실행이 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의 리턴 타입은 그 리졸트 오브젝트 바에 들어왔어요. 근데 리졸트 오브젝트 바는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여기 인젝트 애드온을 보시면 얘가 지금 나눗셈을 하거든요. 아까 덧셈 프로그램을 지금 나눗셈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소수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플로트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타입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 타입 캐스팅을 하는 과정이 여기에 있네요. 리졸트 바가 아까 제가 그 플로트 타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플로트의 타입으로 리졸트 오브젝트 바를 캐스팅 해주세요. 그 다음에 리졸트 바에 넣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플로트에 정의되어 있는 투스트링으로, 왜냐면 저희가 setText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로트에서 투스트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에 있는 setText를 해서 edit3 바에 setText를 해서 캐릭터 시퀀스 바에 넣어주게 되죠. 캐릭터 시퀀스 바, 이제 요 타입과 이 로컬 베리어블 타입과 이 파라미터 타입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스트링으로 안 만들고 캐릭터 시퀀스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캐릭터 시퀀스는 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스트링이 들어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setText 같은 경우, edit text에다가 setText를 하는 건데, 왜 텍스트뷰에 선언되어 있는 걸로 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그거는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edit text를 할 거죠. 아, setText를 할 거죠. 그럼 setText를 컨트롤 해서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setText가 선언되어 있는 곳으로 오거든요. 근데 setText가 선언되어 있는 곳으로 와서 봤더니 텍스트뷰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edit text가 텍스트뷰를 계승하거든요. 그래서 edit text의 setText는 텍스트뷰에 있는 setText를 쓰더라. 그래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삽입된 거를 insert before를 해가지고 마지막 줄에 이제 넣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까 try catch 문을 넣었죠. 그래서 try end를 하나 넣어서 저희가 마지막에 넣었기 때문에 get last. 이제 마지막은 마지막 이전에 넣었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return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return을 안 넣어도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이제 return을 넣어주는데, 그래서 얘는 return에 이제 try end가 찍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exception reference를 만들어서, 네, exception reference를 만들어서 이제 넣어줬죠. 넣어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catch 부분을 넣어야겠죠. 여기 catch begin이 들어가네요. 캐치를 넣어야 되는데, 캐치 안 해도 저희가 리턴까지 트라이로 묶었기 때문에 캐치에도 리턴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 보이드 스테이트먼트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트랩으로 묶어서 바디에다가 트랩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트를 하면은 다 삽입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이 끝났네요. 그러면 test.text 해서 들어가면 여기 아까 이제 출력해놨던 클래스들이 나와 있죠. 자, before onClick이고요. 그 다음에 after onClick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로컬 변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써야 됐던 main activity를 담고 있는 $alpha가 4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서 예, 삽입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제가 지금 뭘 보고 있죠? 온클릭을 보고 있네요. 온클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잘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이제 덱스 클래스 아니 덱스 투자로 이제 한번 보시는 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랑 이제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실행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행이 끝났고요.
여기서 2랑 3이 있네요. 이걸 버튼을 누르면 여기 5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 얘가 100이면 102가 나오겠죠. 요놈을 이제 나눗셈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돌렸죠? 네. 아까 저희가 삽입을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인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빌드를 해서 이제 릴리즈로 출시를 할 때 사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사인을 할 때 보면 테스트 키라는 게 있거든요. 그 테스트 키를 그대로 여기다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키를 가지고 사인을 할 건데요. 이렇게 사인을 하고 아웃풋에 input.apk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테스트 키를 쓸 거냐. 테스트 키.jks 그 다음에 이건 제 테스트 키 비밀번호입니다. 사인이 끝났고요. 이걸 이제 인스톨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인스톨하기 전에 여기에 같은 이름을 가진 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앱을 지워볼게요. 앱인포 들어가서 언인스톨을 해주시고 언인스톨이 끝났네요. 그러면은 adb install 아웃풋에 있는 input.apk 하면은 success. 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 실행하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이 더 있네요. 저희 아까 inject addon.apk 있었죠. 걔가 이제 앱에서 걔를 이제 dex 클래스 로더로 불러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inject addon도 넣어줘야겠죠. 인스톨은 아니고 push, 이제 파일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push고요. apk에 있는 inject addon.apk 그리고 얘를 어디에 넣어줄 거냐면요, 데이터 로컬 tmp 여기다 이제 넣어줄 겁니다. 그 왜 여기다 넣어주냐면은 저희가 이제 앱이랑 adb가 동시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폴더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나눗셈만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4에서 8을 나누면 이렇게 0.5가 들어가네요. 네, 여기까지고요. 네,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제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제 강의에 그게 없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진풀.v 안에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거는 제가 이제 다 다뤘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